제가 들려드릴 26번째 소설은요,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밀란 쿤데라는 체코 사람이에요. 이 책은 1968년 프라하의 봄이라고 불리던 민주화운동이 앞뒤의 시간적 배경이에요. 체코는 2차 대전 후에 공산주의 국가였다가 60년대로 들어서면서 자유의 욕구가 강해졌어요. 68년 초부터 언론 출판의 자유를 위주로 민주화의 싹이 보였습니다. 이걸 프라하의 봄이라고 하죠. 그러나 68년 여름에 소련이 들어와서 정부로서 힘을 잃었어요. 이게 89년까지 이어졌고요. 독일 통일과 소련 연방 해체의 분위기에서 민주화가 됩니다. 밀란 쿤데라는 프라하의 봄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가 그의 책이 출판 금지당하고 글을 쓸 수 없게 되었어요. 75년에 프랑스로 망명을 합니다. 거기에서 작품을 발표하고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어요. 흔히 상상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다면 이 소설은 항쟁을 담은 것이겠다 싶지만 관계의 문제를 통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제로 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관계의 배경에는 체코의 현실이 포함됩니다. 무거움과 가벼움의 특성을 가진 가벼운 사람 둘, 무거운 사람 둘 이렇게 네 명이 나오고요. 그들의 삶이 사랑의 방식을 통해 전개됩니다. 책은 읽기에 쉽지는 않지만 뒤로 갈수록 난해해져서 정말 참을 수가 없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의 개념을 한 칼에 확실하게 규정 지을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제목이 프라하의 봄이었어요. 영화로서는 괜찮은데 소설의 반 이상을 못 담았습니다. 영화를 보려면 책을 꼭 읽고 보시는 걸 권합니다. 소설은 작가가 1인칭 나로 간간이 등장하면서 등장인물들이 생각과 행동을 관찰하는 축을 담당하고 있어요. 책마다 번역상 토마스, 테레사로 이름이 나올 때도 있고요. 또 어떤 책에는 토마시, 테레자로도 나오는데요. 이게 미국식, 체코식이에요. 저는 토마시와 테레자로 하겠습니다. 소설은 현재와 그 앞의 이야기들이 등장인물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저는 정리해서 시간적 순서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전개에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몇몇 인물은 뺐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체코 프라하에 살고 있는 토마시는 능력 있는 외과의사예요. 그는 이혼을 했고 아들이 하나 있지만 이혼 후로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요. 사실은 별로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였어요. 그는 수많은 여자를 바꿔가며 만나고 있으며 특정한 누군가에게 정착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진료차 갔던 작은 마을에서 여자를 만나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테레자입니다. 그녀는 호텔을 겸한 주점 같은 곳의 종업원이었어요. 테레자는 성장 과정이 별로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자들이 갖고 있는 피해 심리를 극단적으로 겪었고 아버지는 책임감도 별로 없는 바람기가 있는 남자였어요. 그게 테레자에게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합쳐져서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15살 때부터 웨이트레스로 일했고 버는 돈은 어머니에게 다 갖다 줬으며 살림을 도맡았고 동생들도 보살폈어요. 어머니는 자기 파괴적이었고 그건 테레자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학업을 계속 가지는 못했지만 뛰어난 학생이었으므로 아쉬움이 있었고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가 있었지만 그런 건 시골 마을에서 성취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책을 늘 가까이에 두고 살았습니다. 테레자에게 책이란 은밀한 동지애를 확인하는 암호 같은 것으로 그녀를 둘러싼 저속한 세계에 대항하는 유일한 무기였어요. 그녀가 토마시를 처음 봤을 때 그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글을 역까지 배웅했고 토마시는 그녀에게 프라하에 올 기회가 있으면 들르라고 자신의 연락처를 주었어요. 그리고 열흘이 지나서 그녀는 프라하로 그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날 밤에 그녀는 독감에 걸렸고 일주일 내내 그의 집에서 독감을 앓았어요. 토마시는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을 느낍니다. 테레자는 몸이 회복되자 그녀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어요. 토마시는 그녀에게 프라하에 와서 같이 살자고 제안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뒷감당이 두려웠어요.
그녀를 불러들인 후에 그녀가 자신이 온 생애를 바치려 드는 게 싫었어요. 그런 식의 구속을 그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여자들에게 원하는 관계는 에로틱한 우정이었어요. 두 사람 중 누구도 상대방의 인생과 자유에 대한 독점권을 내세우지 않고 감정이 배제된 관계만이 모두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여자든 자신이 삶에 들어앉지 못하게 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했는데요. 애인들 하나하나를 긴 간격을 두고 만나는 방식이었어요. 그동안은 그 방식이 꽤 괜찮았어요. 그러나 지금 테레자를 사랑하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고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도 알 수 없었어요. 혼자 사는 게 나을지 함께 사는 게 나을지 판단할 수 없었지만 테레자에 대한 감정이 다른 여자들에게서 느낀 것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얼마 후 테레자가 짐을 싸가지고 프라하로 옵니다. 손에 안나 까리르나를 들고 있었는데 그건 토마시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장권 같은 거라고 그녀는 생각했어요. 토마시에게는 그가 만났던 여자들과는 구별되는 다른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사비나입니다. 사비나는 화가고요. 토마시의 에로틱한 애정의 불문율을 가장 잘 이해하는 여자였어요. 키치라는 말이 이 책에 자주 나오는데요. 여러 해석과 설명이 있지만 여기서는 고급을 따라가고 싶은 저급함,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위선으로 보는 게 적합합니다. 사비나는 토마시가 키치와 정반대라서 사랑한다고 말해요. 미국 영화에서 당신 같은 사람은 파렴치한 역할밖에 할 수 없고 키치의 왕국에서는 괴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토마시는 사비나에게 테레자의 일자리를 부탁했어요. 사비나는 주간지 출판부의 사진부 일자리를 찾아주었습니다. 그 일은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테레자를 웨이트리스에서 언론사 직원으로 격상시켜 주었어요. 사비나는 테레자를 직접 데리고 가서 편집국에 소개해 주었습니다. 사비나는 테레자를 자신의 화실로 초대해서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테레자는 집중력을 갖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사비나에게 존경심을 느꼈어요. 사비나 덕분에 사진과 회화의 연관성을 이해했고 전시회에 다녔고 곧 잡지에 자신의 사진 작품을 발표했어요. 그 후 신문사에서 전문 사진 작가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테레자와 같이 살면서도 토마시는 다른 여자들을 계속 만났어요. 이건 오래된 그의 습관 같은 거였고 이것에 대해 죄책감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테레자는 그에게서 다른 여자들이 냄새를 맡았고 책상에서 사비나가 보낸 짙은 내용의 편지도 보면서 그의 다처주의와 자신의 사랑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에 괴로워했습니다. 그걸 토마시에게 솔직히 이야기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에게 자학적인 행동을 하고 악몽을 자주 꾸었어요. 시간이 지나며 테레자의 행동은 점차 거칠어지고 일관성을 잃어갔지만 토마시는 여자에 대한 탐욕을 자제할 힘이 없었고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자를 만나러 집을 나서자마자 혐오감이 느껴졌고 눈앞에 어른거리는 테레자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나마 가장 편한 사비나와 있을 때에도 시계를 보며 서두르곤 했습니다. 그는 출구가 없는 상황에 빠져버린 거였어요. 애인들 눈에는 그가 테레자에 대한 사랑의 도장을 찍힌 사람으로 보였고 테레자의 눈에는 그가 애인들과 나는 사랑 편력의 도장이 찍힌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는 고통을 가라앉히기 위해 테레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강아지를 사주는데요. 강아지의 이름을 카레닌이라고 지었습니다. 토마시는 카레닌이 테레자를 사랑할 거고 그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테레자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체코는 공산주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공산주의자를 누구나 비난했고 이 불행한 나라의 상황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조차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했어요. 토마시는 이것에 대해서 권좌에 앉은 바보가 단지 그가 바보였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에 분노했어요. 그는 오이디푸스 이야기를 상기했습니다. 오이디푸스는 버려졌고 나중에 돌아와 아버지를 죽였고 자신의 어머니와 동침했으나 결국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결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무지가 저지른 참상을 견디지 못해
눈을 뽑고 장님이 되어 태베를 떠났습니다. 토마시는 오이디푸스에 대한 생각을 글로 써서 잡지에 투고했어요. 잡지사에서는 그에게 한 문장의 어순만을 바꾸자는 제안을 했지만 실린 기사는 3분의 1이 잘려나가서 토마시의 생각이 너무 도식적이고 공격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게 1968년 봄의 일이었고 8월에 소련을 포함한 5개국 군인들이 탱크를 몰고 들어와 무력으로 체코를 점령했습니다. 체코는 정치적인 힘을 잃었어요. 토마시가 잘 알고 있는 스위스 치리의 병원 원장은 토마시를 염려해서 치리에서 의사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 오라고 했어요. 두 사람은 카레니를 데리고 치리로 갔습니다. 사비나는 소련이 체코에 들어오기 전 이미 스위스로 망명을 했었고 현재 제네바에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거기서 개인전을 했고 성공적이었으므로 이제 화가로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비나 토마시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프라하에서 소련군이 들어왔을 때 테레자는 시민을 위협하는 소련군의 사진을 수백 통 찍었고 외국 기자들에게 현상 안 된 필름을 전했으며 그 사진들은 각종 외국 신문에 실렸어요. 그것 때문에 잠깐 체포되기도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사진을 찍었는가에 대해 그녀는 그게 토마시 곁에서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소련 침공 사진을 찍은 건 순전히 자신의 열정에 의한 것이었음을 느낍니다. 그건 증오의 열정이었고 목숨을 걸고 사진을 찍던 만족감으로 인해 그녀의 생애 중에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녀가 취리로 오겠다고 결정을 한 건 토마시를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지만 낯선 곳에서 자신이 토마시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토마시가 병원에 가 있는 동안 집에 카레닌과만 남아있었습니다. 토마시를 찾는 여자들이 전화가 걸려오고 그녀는 이곳에서는 자신이 오로지 토마시에게만 의존해서 살아야 함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만남은 오류에서 근거했고 안나 카레리나를 끼고 있었던 건 토마시를 속이기 위해 그녀가 사용했던 가짜 신분증이었으며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지만 서로에게 하나의 지옥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토마시는 강하고 자신은 약함으로 떠나야 하는 사람은 약자라고 생각했어요. 소련군의 사진을 찍으며 자신에게 가졌던 자부심 같은 건 과대평가였고 자신은 토마시에게 그저 짐이 될 존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녀는 너무 늦기 전에 떠나기로 결심을 했어요. 어느 날 테레자는 프라하로 돌아간다는 편지를 남기고 카레니를 데리고 치리를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토마시는 그들이 관계가 이보다 더 잘 끝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취리히의 거리를 산책하며 자유의 향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어요. 테레자와 함께 산 지 7년이 되었고 그동안의 시간은 아름다웠지만 피곤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는 존재의 달콤한 가벼움을 만끽합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그녀가 없는 슬픔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의 동정심에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스렸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취리히에서 만나는 여자들에게 연락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프라하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아파트에 들어서면서 테레자를 그리워했던 욕망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녀를 마주보자 눈 덮인 들판 한가운데에서 마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토마시는 우연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7년 전 테레자가 살고 있던 작은 도시에 우연히 환자가 생겼고 거길 가야 했던 과장 의사가 우연히 좌골 신경통에 걸려 토마시가 가게 된 건 우연이었어요. 거기에는 5개의 호텔이 있었는데 토마시는 우연히 테레자가 이러던 호텔에 들었던 거였죠. 테레자는 우연히 그날 당번이었고 토마시의 테이블을 담당했어요. 이 6개의 우연이 연속적으로 존재했고 그게 없었더라면 테레자에게까지 이르지 못했을 것이었죠. 또 그는 지금 그녀 때문에 안전한 취리히를 떠나 프라하에 온 거였어요. 이렇듯 치명적 결정들은 그때 외과과장이 좌골 신경통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존재하지도 않았을 우연한 사랑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 우연의 화신인 그 여자가 지금 자신의 곁에 누워 잠들어 있는 것이었어요. 토마시는 이제 동정심은 하나도 없이 귀향에 대한 절망감만을 깊이 느꼈습니다. 프란츠는 스위스 사람이고요. 대학 교수예요.
그는 미남이고 학문적 출세가 도의 정상에 서 있고 동료들 사이에서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몇 달 전 사비나를 만났고 한눈에 반했어요. 그에게는 부인과 자녀가 있었지만 사비나는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그는 사비나를 너무 사랑했지만 사비나는 프란츠를 배려 깊은 친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프란츠는 자주 외국 대학으로부터 강연 초청을 받았고 사비나를 만난 후에는 모든 초청에 응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사비나와 함께 가기 위해서였어요. 강연을 간다는 건 아내에게 여행을 정당할 수 있고 사비나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사비나는 그와 항상 동행했어요. 그러나 프란츠는 자신에 대해 더 이상의 욕구를 느끼지 않고 있는 사비나를 매 순간 느껴야 했고 그녀가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매일 되풀이하고 있었어요. 프란츠는 사비나에게서 여자라는 의미를 느낍니다. 지금의 부인과는 20년 전에 결혼했고 아내의 사랑을 숭고하다고도 생각했었어요. 그는 아내에게 내재된 여자를 존중하리라고 다짐했지만 그건 그가 여자를 생각하는 개념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했지 어머니에게 내재된 여자를 사랑한 건 아니었고 여자에 대한 플라토닉한 개념과 그의 어머니는 동일한 거였어요. 그가 12살 때 아버지는 어머니를 버리고 떠났으며 어머니는 아들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의연하게 행동했지만 어머니에게서 고통이라는 게 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사랑했고 어머니가 죽어서 묘지로 가는 순간까지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정조라는 것이 모든 덕목 중에 으뜸이라고 어머니를 통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비나에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그 속셈은 무의식적이었지만 그게 그녀를 붙잡아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였어요. 그가 사비나를 유혹한 건 정조가 아니라 배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비나는 배신을 추종하는 여자였어요. 사비나는 자신의 아버지 덕분에 어려서부터 그림을 그렸어요. 14살 때 동갑내기 아이와 사랑에 빠졌는데 아버지는 기절 초풍에서 1년 동안 딸이 혼자 외출하는 걸 금지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는 딸에게 피카소의 복제화를 보여줬습니다. 같은 또래의 남자아이를 사랑할 권리는 없었지만 적어도 입체파를 사랑할 수는 있었던 거였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술대학을 다니기 위해 프라하로 떠나면서 이제 집안에 배신을 할 수 있으리라는 뿌듯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사비나에게 배신의 의미는 줄 바깥으로 나가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거였어요. 그녀에게 미지의 세계처럼 아름다운 건 없었습니다. 미술대학에서는 피카소처럼 그리는 게 허용되지 않았어요.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의해 공산주의는 피카소를 금지했고 아버지는 일찍이 사랑을 금지시켰어요. 그녀는 우선 아버지를 배신하기 위해 아버지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프라하 출신의 싸구려 배우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암에 걸려 죽었고 이어서 슬픔을 견디지 못한 아버지가 자살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기 자신을 배신하기 위해 남편에게 이별을 고하고 떠났습니다. 사비나는 스위스에 살면서 체코인의 모임에 마지못해 참석했어요. 그들은 소련의 군대와 맞서 무장 투쟁을 할 것인가에 대해 격렬히 토론했어요. 그들은 모두 공산주의 체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했는지 아니면 수동적으로 저항했는지만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이들과의 만남의 이유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무리에 섞이는 것을 혐오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행진에 불참자가 없게 하기 위한 열성당원들을 피해 화장실에 숨어있기도 했었어요. 사람들이 소련의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슬로건을 외칠 때 그 슬로건이 마음에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과 입을 맞추어 구호를 외치지 못하는 것에 스스로 놀랐고 그 대열에 잠깐밖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프란츠는 일찍부터 과학자로서의 출세길이 보였지만 자신이 평생을 연구실과 도서관과 강의실에서 보내게 된다는 건 생각만 해도 질식할 것 같았어요. 집을 뛰쳐나와 거리로 나서듯 자신이 삶으로부터 나오고 싶어 했습니다. 파리에서 공부할 때 북적이는 광장의 시위 행렬을 좋아했어요.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하는 군중은 유럽과 그 역사의 이미지로 보였고 그 행렬에 매료되었어요. 사비나는 프란츠가 강하지만 그의 힘은 오직 외부로만 향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프란츠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허약했는데 사비나에게도 그랬어요. 그녀를 지배하지 않았고 아무런 명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힘을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이 사랑을 감추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므로 어느 날 아내에게 사비나의 만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진실 속에서 살게 되었다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 후에 그는 사비나와의 만남에 좀 더 편안함을 느꼈지만 사비나는 그와 헤어질 생각을 합니다. 프란츠는 그녀가 사귀었던 남자 중에 가장 훌륭했고 지적이며 자신의 그림을 이해했고 선하고 정직하고 미남이지만 그녀는 이 지성, 이 선의에 훼손을 가하고 이 멍청한 위력에 폭력을 가하고 싶은 심정을 누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사비나의 이별 선언에 프란츠는 충격을 받고 흐느낍니다. 토마시는 치료위에서 돌아오는 의사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오이디푸스에 대해 썼던 글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건 너무 많이 편집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강하게 표현된 게 문제였습니다. 외과과장은 토마시에게 이 글에 대한 철회서를 쓰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충고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그가 철회서를 쓰기를 바랬고 토마시는 그런 시선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프라하 전체에는 부역과 고발의 소문들이 난무했고 이런 모든 것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철회서를 쓰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렸어요. 결국 병원을 떠나야 했고 처음엔 프라하에서 80km 떨어진 시골 병원에 일자리를 얻어 출퇴근을 하다가 1년 후에 변두리 작은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외과의로서 수술을 하지 않고 단순한 진료와 처방을 내리고만 있어야 한다는 게 오히려 쉽지 않았어요. 내무부에서 나온 직원이 철회서와 소련에게 충성한다는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요청했지만 역시 거절했습니다. 여기서는 의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제 토마시가 갈 곳은 없어진 셈이었어요. 그는 의사를 관두고 유리창 닦는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그 일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 갔어요. 수술을 할 때는 원한 대로 성공하지 못하면 절망에 빠져서 잠을 이룰 수 없는 날들이 이어졌지만 유리창 닦는 일은 일단 일을 끝내면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는 행복함이 있었어요. 게다가 프라하 사람들은 그를 특별하게 대하고 존경심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가 서명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병원에서 쫓겨나 유리창을 닦는다는 사실이 유명해졌기 때문이었어요. 테레자는 토마시에게서 계속 다른 여자들이 흔적을 느끼면서 괴로움이 깊어갔습니다. 토마시는 테레자에게 사랑과 성, 행위는 별개의 두 세계라는 걸 이해시키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테레자는 자신이 세상 일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비극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육체적 사랑의 가벼움과 허망함을 자신의 기준에서는 이해하지 못했고 토마시의 행동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테레자는 자신이 감시당하는 걸 느낍니다. 그녀가 찍었던 사진들이 외국 신문에 실렸고 그로 인해 소련의 감시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빠져나갈 수 없는 일상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프라하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생각을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테레자는 토마시에게 자신의 심정을 처음으로 고백했어요. 그가 다른 여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과 그를 기다리는 동안의 잠 못 드는 시간들, 잠을 못 자는 자신의 흉한 몰골이 그에게 준 실망감에 대해서 고백했어요. 토마시는 그녀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느낍니다. 토마시의 친구들 중 절반은 이민을 갔고 남았던 절반은 이미 죽었고 조국은 매장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는 이제 의사를 하지 않으며 그의 의사 동료들과도 피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절박함에 쌓인 그는 테레자가 말한 시골로 이사를 했습니다. 테레자는 토마시에게서 다른 도시 여자들이 냄새를 맡지 않게 되었고 경찰도 그들을 감시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으므로 행복했어요. 그녀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믿었어요. 그러던 중에 그녀가 기르던 개 카레닌이 암에 걸렸고 수술을 했지만 가망이 없어져 갔어요. 지난 10년의 세월을 몸으로 구현한 카레닌이 없는 미래는 버림받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게다가 시골 생활 2년이 지났을 때 토마시가 깔끔한 필체의 편지를 읽는 걸 보고 편지를 보낸 사람이 여자라는 걸 직감했어요. 그녀는 다시 절망감을 느끼고 그게 잃어버렸던 습관이라 절망감은 더 잔인하게 다가왔습니다. 카레닌에게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고 토마시는 안락사를 위한 추사를 놓았어요. 그들은 카레닌을 정원에 매장했습니다. 그녀는 카레닌을 보내며 남자와 여자의 사랑은 개와 인간 사이의 사랑보다 열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할 수 없다는 건 아무런 요구 없이 타인이 존재만을 요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늘 원하고 요구하고 이게 사랑의 대부분의 방식이었음을 느낍니다. 그녀는 그동안 토마시가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지만 이제 죄책감을 갖게 되었어요. 취리에서 프라하로 그를 불러들인 것도 자신이었고 결국 이 시골까지 오게 된 것도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토마시는 이제 머리가 새고 지치고 외과의사로서 메스를 다시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손가락이 굳어버렸어요.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 정말 여기까지 와야 했던가를 생각하며 그녀는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은 인근 마을이 바와 스테이지를 갖춘 호텔로 가기 위해 집을 나왔어요. 거기는 그들이 가끔 가던 곳이었어요. 출발 전 토마시가 트럭을 점검해 두었지만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고 토마시와 테레자는 같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비에나는 제네바에서 4년을 살았고 프랑츠와 헤어져 파리로 왔어요. 파리에 온 지 3년 지났을 때 토마시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동차 브레이크 고장이었다는 거였어요. 그녀는 이 소식을 듣고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토마시의 죽음은 그녀를 과거와 연결해 주었던 마지막 끈이 끊어진 거였기 때문이었죠. 지금까지는 자신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그 끝에는 여전히 다른 배반의 모험이 있다는 생각으로 즐거움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조국도 사랑도 없으니 배반할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내내 우울증을 달고 다녔으며 자신을 둘러싼 공허를 깊이 느낍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사비나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서 정착했고 미국을 좋아했어요. 한 정치단체가 독일에서 그녀의 전시회를 열었는데 선전 책자에 그녀의 양력이 적혀 있었어요. 거기엔 그녀가 불의에 항거하여 싸웠으며 화폭으로 자유를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사비나는 이 양력의 문구에 항의했으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자 나의 적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키치라고 과격한 어조로 말했어요.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무거움에 대한 강요에 반발하는 거였고 그게 그녀의 가장 큰 가치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프란츠는 친구들이 권유로 캄보디아에 갔어요. 캄보디아는 내란과 미국의 폭격과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자행된 만행을 겪었고 베트남에 점령당해 있는 상태였어요. 기근이 돌았고 사람들은 치료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저명한 지식인들은 캄보디아 국경에서 행진을 개최하기로 하였고 원래 행진에 긍정적이고 열정을 갖고 있던 프란츠도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국경에서 행진을 계속하고 인터뷰를 했고 일행은 방콕으로 가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프란츠는 호텔에 투숙했고 어두워지자 밖으로 나갔는데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의 머리를 묵직한 것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죽었어요. 그의 시신은 부인에게 보내졌습니다. 부인은 장례식을 준비하고 부고장을 발송하고 화환을 주문하고 검은 드레스를 맞춰 입었어요.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의연한 배우자에게 각별한 조의를 표했습니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인공들의 행적은 위기에 처한 국가를 가진 국민들이 겪는 여러 방향성의 고난과 대처가 보이지만요. 이 소설은 철저히 개인사에 맞춰져 있습니다. 토마시의 오이디푸스 기사, 테레자가 찍은 소련군 사진, 이런 건 굉장한 독립운동가들의 행동이지만요. 작가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그저 행동으로만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자신의 의식의 변화로 인한 관계의 설정이 포인트로 되어 있어요. 체코의 당시 상황은 거의 나라가 망해가는 거였음에도 주인공들은 사랑을 하고 배신을 하고 선택을 하고 있어요. 마치 사랑과 관계의 설정을 통한 위기 속에서의 인생이라는 부제를 달아도 될 듯합니다. 소설에서 사비나와 테레자의 사랑 방식이 대조적이었어요. 그게 각자의 성장 과정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테레자는 전적으로 사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서 넌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거나 외모는 금방 사라지고 나처럼 늙는다는 말을 들으면서 성장했습니다.
테레자는 사랑하면서 고통스러움을 겪지만 그럼에도 그녀에게 사랑은 목적이었어요. 사비나는 존재의 모순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냉정한 아버지 탓에 배신이라는 처세에 매료되었어요. 그녀는 자신을 지고지순하게 사랑하는 프란츠를 쉽게 버렸고요. 프라하에서 스위스로 또 미국으로 훌쩍 잘 떠나고 잘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책 전체를 통해서 네 명의 남녀는 특출나면서도 어설프고 모순적이면서도 현실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밀란 쿤데라는 자신이 만든 소설 속 인물들은 실현되지 않은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표현했다고 했는데요. 마치 실험적인 삶을 각각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은 바로 그 때문 아닐까 합니다. 가벼운 토마스와 사비나, 무거운 테레자와 프란츠, 이런 짝으로 엮였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짝이든 이들은 완성되지 않은 인간이 겪어야 하는 관계의 결과 아닐까 합니다. 초벌 인생, 인생은 살아보지 않은 시간을 살게 되니까 책에서 말한 것처럼 초벌 인생이니까요. 이 책의 처음 몇 쪽은 니체의 영혼 회귀에 대해 말하면서 시작됩니다. 영혼 회귀에 대해 토마시는 우주 어디엔가 우리가 두 번째 태어나는 행성이 있고 지구에서 보낸 전생과 경험을 완벽하게 기억한다고 했을 때 세 번째로 태어나는 다른 행성도 존재하고 인류가 매번 성숙도를 높이면서 다시 태어나는 다른 행성이 있다면 인간은 인생을 반복함으로써 완숙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낙관주의자는 5번 행성에서는 인간의 역사가 덜 피투성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비관주의자는 그런 걸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저자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낙관주의자로 사는 게 조금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걸까요? 토마시, 테레자, 그리고 프란츠의 어이없는 죽음은 허무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무한 삶, 그럴 바엔 관습이고 규칙이고 없이 토마시처럼 가장으로서의 책임이나 여자들에 대한 책임감 같은 걸 내버리고 매이지 않는 게 잘했다고 해도 되는 걸까요? 테레자와 프란츠는 지키려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거든요. 답은 모르겠지만 밀란 쿤데라는 가벼운 삶을 사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책 속에는 그래야만 한다는 문장이 자주 나오고 있어요. 이 강한 어조의 당위성에 대해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는 저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건 아마도 밀란 쿤데라의 조국이 그에게 준 허무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이미 자주 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